네, 온갖 폭로를 이어가던 명태균 씨. 이번에는 SNS로 공개한 메시지 하나가 정치권에 돌을 던진 것 같은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았다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인데요. 일단 이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확한 시점이 언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파장이 꽤 클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재훈 기자. 네, 어제 오전에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그 명태균 씨가 본인이 김건희 여사와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그러니까 SNS 메시지를 직접 공개했기 때문인데요. 그 내용이 더 충격적이었는데 일단 김 여사는 김건희 여사님 가로치고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적시가 돼 있었고요. 김 여사가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를 해달라. 제가 난감하다. 무식하면 원래 그렇다. 사과드리겠다. 그리고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상황이다. 그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가 뭘 안다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명 선생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이 카톡 그 캡처본을 보면 오후 10시 50분부터 시작된 밤중에 대화였다는 것만 알 수 있을 뿐 정확히 이게 대선 전이었는지 후였는지 이 시점에 대해서는 다소 모호한데 명 씨가 이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께요. 자, 네. 그런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청와대 반응이 굉장히 빨랐어요. 네, 대통령실이. 청와대 가면 대통령실이요. 네. 죄송합니다. 네, 대통령실이 불과 뭐 1시간 정도밖에는 지나지 않아서 관련한 해명을 내놨죠. 여기서 명 씨와 대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언급한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과거의 대응 속도보다는 훨씬 더 빨랐기 때문에 네.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해서 제가 좀 분석해 봤는데 네. 일단 사실관계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네. 쉽게 확인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카톡이 노출이 됐는데 여기서 말한 사람이 진짜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얘기했으니까 바로 어쩌면 명태균 씨가 이렇게 대통령실에 해명을 내놨을 때 바로 여기서 오빠는 특정인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반박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친오빠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만큼 뭐 자신이 있었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본다면 네. 지금 이제 이번에 그 폭로가 된 저 문자 메시지 캡처본 네. 이것이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고받은 문자인 건 맞다라는 걸 이제 대통령실도 인정을 그렇죠. 한 셈이에요. 네, 당연히 부인하지 않았으니까요. 네. 그리고 그 나온 문자상의 그 오빠라는 것의 해석에 관해서만 얘기를 했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 대통령실의 해명이 설득력이 있을까라고 의심했는데 네. 이후에 조금 상황 설명을 더 취재해보고 알아보니까 아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오빠가 친오빠였구나라는 얘기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명태균 씨도 처음에는 여기서 말한 오빠는 친오빠다라는 요지에 인터뷰를 기자들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네. 오늘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상황만 놓고 본다면 친오빠일 가능성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병무 국장님, 이제 그러면은 진실 공방 뭐 또 우리가 이제 건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어요. 네. 자, 친오빠의 정체가 누굽니까? 아니, 이 친오빠는 뭐 언론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름까지 나오고 네. 해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지난번 대선 국면에도 늘 거론이 됐던 거론이 인물이에요. 됐던 인물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대선 전에 경선 국면에도 이제 뭐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라는 사람하고 김건희 여사가 그 오고 간 대화 내용도 보면 네. 친오빠가 뭐 캠프를 일부 꾸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게 네. 그러면은 이제 아마 친오빠가 어떤 형식으로든 그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캠프에 네. 관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 관여한 게 뭐 별 문제는 아니지요. 네. 뭐 관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온 가족이 다 도와줄 수 있는 뭐 일이니까. 그럴 수 있는 네. 일이니까. 네. 그래서 그 친오빠일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에 그게 정말 친오빠였다면 명태균 씨가 그래도 이게 지금 그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카톡에 지금 그 공개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나온 오빠가 친오빠일 가능성이 만약에 있다면 그걸 먼저 공개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물론 그 명태균 씨가 쭉 이제 계속해서 공개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그 공개하는 내용의 맥락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단 저기에서 얘기하는 오빠는 윤 대통령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최 국장님은 대통령실 해명을 100% 아직 믿지 못하겠다 그렇죠. 되는 입장이신데요. 김진욱 대변인께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 오빠가 대통령이어도 문제, 친오빠여도 문제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어제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이례적으로 굉장히 빨리 나왔죠. 제가 이례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게 벌써 한 달 전이거든요. 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지난주에 처음 한번 나왔는데 그때 한 달여 만에 나온 입장이 대통령과 명태균 씨는 두 번밖에 만난 적이 없다. 네. 그런 입장을 내놓고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시점으로 보면은 명태균 씨가 이 문자를 공개한 지 한 시간여 만에 나왔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명태균 씨가 얘기하고 있는 이 우리 오빠, 예. 여기가 이 우리 오빠가 과연 누구냐라는 쪽으로 가는데 명태균 씨가 최초로 이제 이 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어떤 공천에 개입했다라고 했을 때 네. 그때 나왔던 녹취록에 보면 오빠에게 전화 왔었죠?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명태균 씨가 그제 아침에 뭐 방송사와의 언론 인터뷰를 할 때 우리 오빠 상태가 어때요? 라고 여사께서 물어보더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여기서 나온 그 오빠가 과연 친오빠일까? 그런데 이런 친오빠라는 해명을 갖다가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내놓은 걸 보면 나름의 근거가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명태균 씨가 갖고 있고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그 친오빠가 이 의제의 핵심은 아닐 텐데 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공개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역시 저 역시 여기서 나오는 이 오빠는 친오빠의 가능성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가능성이 있고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렇게 희석시켜 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제 명태균 씨가 계속해서 뭐 문자 한 2천여 개 있다고 얘기하고 네. 또 녹취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걸 네. 다 공개하겠다고 얘기하니까 그 부분은 확인될 텐데 좀 전에 말씀주셨던 것처럼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어도 문제고 왜 그 친오빠여도 문제냐. 친오빠가 과연 어떤 자격으로 이 시점이 뭐 대선 경선 시점인 것 같습니다만 네. 이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관계이고 또 친오빠는 여기에서 왜 명태균 씨의 이 대화 내용이 언급이 되었는가 과연 친오빠가 당시에 이 대선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또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 문자 하나가 일으키는 파장이 상당히 크게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명태균 씨 이 건이 불거졌을 때 대통령실의 1차적인 해명이 두 번 만났다는 것이었는데 바로 그 이튿날 두 번이 아니고 네 번이다. 아, 이렇게 대통령실의 해명이 그 신뢰성이 의심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게 친오빠다라고 하는 대통령실 말 이번에는 믿어야 될지 또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쭉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말대로 김 여사가 친오빠를 언급하게 맞느냐. 이제 이 해명도 갑론을박이 많다는 말씀 이어가고 있는 셈인데요. 명태균 씨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 명 씨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을 오빠라고 부르는 걸 못 들었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게 문제가 뭐냐. 공무원들 앞에서 그 녹음을 틀어서 오빠한테 전화 왔죠 이러면요.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나는 여사가 대통령한테 오빠라는 건 처음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녹음한 걸 갖다 내든지. 그리고 제가 다 확인해봤어요. 그런 녹음 자체가 없어요. 저한테는. 오빠라는 것 자체가. 네. 강성필 위원장께 여쭤봅니다. 네. 그러니까 오빠라고 부르는 걸 들어본 적이 없고 녹취에도 없다. 이제 그렇지만 또 명태균 씨는 뭐라고 했느냐. 친오빠는 나오고 뭐 정치적인 문제를 논의할 상대가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 말 자체가 앞뒤가 좀 충돌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명태균 씨의 입을 주목해야 되는 이런 불편한 상황 자체가 네. 저희 야당이 보기에 상당히 잘못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명태균 씨가 어쨌든 본인의 위법적인 상황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실을 향해서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김영선 전 의원과의 돈 거래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네. 그것이 어쨌든 간에 공천 대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도 받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것들이 만약에 객관적인 사실로 드러난다면 네. 어쨌든 명태균 씨가 뭐 선거법,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정치자금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혐의에서 유죄를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명태균 씨가 대통령실을 향해서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그리고 여권에서는 자꾸 명태균 씨를 허풍쟁이, 사기꾼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버리니까 명태균 씨가 계속해서 나를 건드리면 내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라는 식으로 저는 좀 겁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명태균 씨가 보내고 있다는 대통령실을 향한 구조 신호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실이 영향력을 좀 행사를 해서 검찰이 나를 수사하는 걸 말려달라 네. 그런 뜻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 메시지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찾은 것이 메시지의 내용보다도 어쨌든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서로 연락을 친밀하게 주고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저는 보여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 거기서 뭐 오빠가 뭐 친오빠건 뭐 윤석열 대통령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대통령 후보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위법성은 사실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황 자체가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당시에 명태균 씨에게 상당히 의지했다.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데 저는 의미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계속해서 간접적으로 폭로를 하면서 본인에 대한 구조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한 신문과의 큰 인터뷰에서 아무튼 이 문자가 공개가 됐는데 그 문자를 대통령실이 부인할 수가 없는 그 상황에 오히려 더 좌절을 느낀다 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어제 법사위 국감장에서도 명태균 씨의 폭로 내용을 두고 뜨거운 공방이 오갔습니다. 민주당의 법사위원들 여당을 향해서 날선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그 모습도 보고 오겠습니다. 지가 뭘 안다고?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런 내용이 왜 나옵니까 이 세상에? 비밀리에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 왜 나오는 겁니까? 이게 야당에서 나오는 겁니까? 자기네끼리 비밀리에 주고받았던 모든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더 많아요. 이게 오빠가 분명히 우리 대통령님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공식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또 우기면서 지금 또 여기서 질의해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은 누구 말을 믿고 바로 우리 의정활동을 하고 국감을 하겠습니까? 네, 정광재 대변인께 네. 우리가 여야 의원들의 말을 다 들어봤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 뭐 민주당은 네. 자신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이번 재보궐선거 유세 현장에서 정권 끌어내려야 된다 못하면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탄핵하려고 하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냐라고 얘기하니까 또 다른 자리에 가서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자신들은 이 오빠가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이어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치 공세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민주당의 그동안 해왔던 정치 공세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데 오늘 이제 출연하신 이 두 분께서는 네. 꼭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오빠인 것이다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으시는데요. 어제 국감에서 그런데 서영교 의원이 얘기한 네. 건 그런 거고요. 네. 뭐 민주당 내에서도 이 온도차는 있겠죠. 이번 네. 사안에 대한.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분명한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보도를 통해서 이것이 친오빠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이 추가로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전히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최 국장님. 그런데 이제 이 그 친오빠 논란에 네. 이준석 의원이 여기 개입이 돼 있어요. 이준석 의원도 명태균 씨하고 잘 알잖아요. 네. 뭐 이준석 의원이 뭐 칠불상가 가서 뭐 밤에 나무 심는 그 사진도 그걸 네. 명태균 씨가 공개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또 뭐 윤석열 그 당시 경선 후보한테 명태균 씨를 소개한 사람도 이준석 네. 당시 대표다. 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실인지가 사실 불분명해요. 뭐 서로 막 부인하고 그러니까. 서초동 사절을 간 건 맞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네. 맞는데 그러니까 네. 처음 소개한 게 그러면 이준석 당시 대표냐 아니면 박완수 전 경남지사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그 어떤 것도 지금 정확하게 확인되는 건 없어요. 네. 더군다나 이제 명태균 씨의 말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게 워낙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이준석 의원은 여기에서 나오는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단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지금 저는 그것도 뭐 저는 맥락을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이준석 의원의 그 어떤 본인의 기대 네. 뭐 이런 것까지를 섞어서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준석 의원의 말에 네. 보면은 나는 다른 오빠는 모른다 이런 말이 있던데요. 여기서 말은 다른 오빠는 친오빠를 말하는 거죠. 그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인데 네. 저는 뭐 아직 단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윤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나 지금 이게 정확하게 윤 대통령이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저 그 서울의 소리 그 이 기자하고 김건희 여사 기자. 이명수 기자하고 네. 김건희 여사가 그 얘기를 할 때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오빠라고 하는 장면보다는 뭐 총장님이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네. 그런 거 보면 평상시에도 그 김건희 여사가 그 남편에 대해서 네. 오빠라고 부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오빠가 친오빠를 얘기하는 거다.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제가 짧게 그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여기 문자에서 나오는 우리 오빠가 그것이 친오빠든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든 사실 저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그동안 이 문제가 처음에 거론이 됐을 때부터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건 뭐냐면 김건희 여사와 이 명태균 씨가 과연 어떤 관계였고 두 분이 그런 관계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했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 문자를 공개하면서 대통령실이 하나는 확실하게 확인했지 않습니까? 네. 두 분이 문자를 나누는 관계인 것은 맞다라는 걸 확인해 준 것이고요. 네. 그 관계 속에서 여사가 쓰신 표현이 있어요. 명 선생께 평상시에 명태균 씨를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는 호칭을 여기서 확인이 된 것이고 네. 그리고 제가 완전히 의지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다면 네. 과연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의지하면서 기대했던 바가 뭐냐? 앞으로 밝혀져야 할 부분은 이런 부분이다. 특히 어제 명태균 씨가 모 보도에 의하면 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과정을 상당히 왜곡하는 네. 그런 부분에 관여했다라는 의혹이 또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런 의혹들과 이 문자가 다 같이 지금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과연 명태균 씨가 21년도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 많다. 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